공이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 가로 1. 2차 함수 그래프는 포물선 모양으로 선정된 포물선이다. 그러니까 아래 그림 나왔지. 이게 포물선이야. 요거. 요런 모양이라 요런 모양. 요 포물선 모양. 그 다음에 이제 선대칭이다. 선대칭도, 그러니까 이제 그 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됐단 얘기야. 선을 기준으로. 선. 그러니까 요건 이제 요게 되겠지. 요 선을 기준으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같다 이거야. 대칭이 됐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때 대칭축. 대칭이 되는 축. 이걸 축이라고 그래. 포물선의 축. 대칭축을. 좀 전에 했던 요거. 요걸 기준으로 좌우가 같잖아. 대칭됐잖아. 그 축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포물선과 축의 교점. 꼭지점. 이제 꼭지점이 굉장히 중요하지. 요거.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요 대칭축하고, 대칭이 되는 축하고, 포물선하고의 교점. 꼭지점이다. 꼭지점. 아, 꼭지점 굉장히 중요하다. 나중에 무지하게 할 거야. 2차 함수는 꼭지점과의 싸움이다. 가로 2, 그 다음에 가로 2. 그럼 가로 2번 2차 함수 y는 x제곱 그래프의 성질. 이거는 이제 그래프 그리면은 x에다가 1, 2, 3, 4막 집어넣고, 마이너스 1, 2, 3, 4막 집어넣어보면은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나와. 이런 모양. x에다가 x가 1일 때 y가 1, 2이면 4, 3이면 9 이렇게 가거든. 마이너스 1이면은 1. 마이너스 2면은 4, 마이너스 3이면 9. 그래서 그래프 이런 포물선이 나와. 요런 포물선. 요런 포물선이 나온다. 근데, 요런 포물선이 나오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일단. 꼭지점의 좌표는 0,0. 이거지. 여기가 꼭지점 된다는 얘기예요, 꼭지점. 요 대칭, 그니까 요 축과의 교점이 0,0. 이거 중요하다. y는 x제곱의 그래프, 꼭지점보다 0,0. 중요해. 다음에 2번.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 y축에, 그 대칭이 되는 거, 그니까 이제 좌우가 같아지는 거, 요걸 기준으로, 그치? 요걸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그래프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랑 대칭이 되지, 같지? 그니까 요게 축이 되는 거야, 축. 그 y축이 이제 대칭축이 되는 거지. 그러면 요 y축의 방정식은 x는 0이야. 그니까 y가 뭐든지 간에 다 x가 0이란 얘기야. x가 0. 그래서 이제 요거 y축은 뭐다? x는 0이다. 그니까 x가 0일 때 y가 1, x가 2일 때 y가 2, x가 0일 때 y가 3. 이런 식으로 y축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면은 x는 0. 이것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3번,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게 아래로 볼록이라는 얘기는 볼록 나온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볼록 나온 부분. 그러니까 그래프에서 여기로 톡 튀어나왔잖아. 여기. 요걸 이제 볼록 나왔다는 거야. 볼록. 볼록. 아래로 튀어나왔다. 볼록. 모양을 얘기하는 거지, 그래프 모양. 아주 볼록이고. 야,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중요하다, 4번. 4번. x가 0보다 클때 x의 값이 증가하면은, x가 증가하면 y 값도 증가. x가 0보다 작으면 x가 증가하면 y 값은 감소. 아,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x가 0보다 크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x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x가 양수란 얘기거든? 그러면 그래프는 여기가 돼, 여기. x가 0보다 크니까. 0이 들어가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 부분은 이거야. 그럼 만일에 x가 0보다 작다. x가 0보다 작은 거는 x가, 여기, 요쪽이 되겠지, 요쪽. 요쪽이 x가 0보다 작은 부분이 되는 거야. 여기는 x가 0보다 큰 부분. 이해되지? 요거.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 0보다, x가 0보다 큰 부분, 왼쪽. 그러면 이제 요, 0보다 큰 부분은 뭐라 나왔냐? x가 증가하면은 y도 증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x가 증가한다, y가 증가한다. 그 얘기는 점이 두 개가 필요해. 점두 개를 비교하라는 얘기야. 점두 개. 그래서 자, 점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 점하고 뭐요 점이 있다고 치자. 요 점, 요두 점을 비교해. 그러면 요 점에서 요 점을 가려면은 x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치? 야, 그러면은 x는 어떻게 되냐? x는 증가했잖아. 그치? x가 이만큼 증가했잖아. y도 증가했지. 위로 올라갔잖아. y도 이렇게 증가했지. 그러니까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고. 요점에서 요점 가려면은. 요점에서. 그러니까 이제 점은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 그러니까 요점에서 요점. x가 증가했다. y도 증가했다. 위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거 x 증가다, y 증가다 할 때는 점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점이 두 개가 필요해.
그러면은 이제 0보다 작은 쪽 보자. 0보다 작은 쪽. 0보다 작은 쪽 보면은 왼쪽인데, 자, 이것도 점두 개가 있어야 된다, 여기. 그럼 요 점하고 요 점을 비교해 보자. 이렇게. 그럼 요것도 이제, 이건 뭐냐면은, x가 증가할 때, 아, 참, 감소도, 아, 요것도 해야, 요거, 야, x가 증가할 때 y 감소, 요거.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x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x가 오른쪽, 그건 요점에서 요점을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 그럼 봐봐. 이거는 x가 증가했잖아. x가 오른쪽으로 두칸 갔잖아. 그 x 증가라고. x가 증가했어. 증가했어. 근데 y는 감소했지. 밑으로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요점에서 요점을 올려면은 X는 증가했는데 Y는 밑으로 쭉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X 증가하면 Y 감소. 이게 그 얘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럼 요거는 이제 요 위에 거는 이렇게도 쓸수 있어. X 감소, Y 감소. 이거 반대지? 이게 왜 이제 감소면 X가 감소하면 Y가 감소했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점을 이렇게 보려면 돼. 점두 점이 요점에서 요렇게 온 거야. 요렇게. 그러면은 요 x 감소했잖아. 왼쪽으로 갔으니까. 그 다음에 y도 감소했지. 밑으로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x가 감소, y도 감소가 돼. 왼쪽으로 가서 밑으로 왔으니까. 그러면 요거는 요거 이제 점을 반대로 보자. 반대로. 반대로 보면은 요점에서 요렇게 위로 올라가서 왼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y는 어떻게 되냐? y는 아, 이쪽으로 가자. 이쪽. 이렇게 보자. 이렇게.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보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x 얼마? x 감소했지. 왼쪽으로 갔잖아. 감소했다고. 근데 위로 올라갔지. y는 증가했지. 그러니까 x는 감소하고 y는 증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x 증가, y 감소. 이거는 점두 개를 가지고 비교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요건 이제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알았고, 근데 이제 시험에서 이제 문제 풀 때는 그래프 모양으로 푸는 거야. 어떻게 모양으로 푸냐? 그래프가 요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어. 오른쪽 위로. 그러면은 x 증가면은 y 증가야. 그 다음에 왼쪽 봐봐. 그래프가 내려오고 있지. 오른쪽으로 가면서 내려오고 있지. 요거는 x가 증가하면은 y가 감소야. 요런 식으로 그 공부해가지고 문제 풀면 돼.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은 요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은 x 증가, y 증가. 이거는 오른쪽 아래지. 이거는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으면은 X 증가하면 Y 감소하는 그래프야. 그래서 요거 4번 아주 중요하다. 5번.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 X축에 대해 대칭이다. 이게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좀 그려.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면은 여기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요두 그래프는 위아래가 같지. 대칭이지. 뭘 기준으로? 요걸 기준으로. 요거를 기준으로 같잖아, 위아래가. 그래서 X축 대칭 되는 거야. 그래서 X축에 대해 대칭이다. 그러면 이제 참고 X축에 대해 대칭이란 말은 무슨, X축을 중심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는 관계다. Y좌표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야. Y좌표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X가 1일 때는 Y는 1, X가 1일 때는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2일 때는 4. 여기 2일 때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4면 여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여기가 1이면 여긴 마이너스 1 되는 거. 그러니까 X값은 똑같아. X축 대칭이면은 X좌표는 똑같아. 근데 Y좌표가 여기가 1이면 마이너스 1, 2면은 저기 마이너스 2, 4면은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Y축 좌표의 부호가 바뀌어. 절대값은 같아. 부호가 바뀌어. 그 다음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된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y는 x 제곱이다. 요 놈의 y축의 대칭, 아 x축이지. 요 놈의 x축 대칭인 식이 뭐가 되냐? 그러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드니까 여기 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드란 얘기야. 이렇게.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y는 마이너스 x 제곱 되는 거지. 그래서 요두 개의 그래프는 x축 대칭이 되는 식이라 이게 되는 거야. x 대칭. 그러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은 x축에 대하여 대칭인 식이 나와. 이런 식으로. 문제 보자.
이차함수 y는 마이너스 x 제곱에 대하여 다음 대응표를 완성하고 물음에 답하여라. 야, 이거는 저기 집어넣어야겠다. x에다가 마이너스. 이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이게 y는 마이너스 x 제곱이잖아.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 앞에 마이너스 때 마이너스 4가 되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마이너스 1 넣으면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고 마이너스 때 마이너스 1이네. 그 0은 0이고. 1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1, 2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네. 야, 점점점. 점점점은 이제 모든 실수란 얘기지. 그러면은 이걸 그래프를 그리면은 그 15번 x 값이 실수 전체다. 그래프 그려라. 그러면은 0,0 지나고 1일 때 마이너스 1, 2일 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4.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된다. 야, 너무 뾰족해졌는데? 그래프 그리면 대충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점 찍어서 점 4개, 5개. 다음 16번. 꼭지점에 좌표는 그래프랑 그 축이 만나는 점에 좌표. 축이 요거잖아. 좌우가 같은 거. 여기잖아, 여기. 꼭지점. 야, 눈으로 딱 봐도 알겠다. 0,0. 야, 축은 y축에 대해 대칭이잖아. y축에 대해. 지금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 되는 거야. x는 0. 축의 방정식은 x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음 17번. 다음 중 이차함수 y는 2분의 1 x제곱 그래프 위에 있는 점.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이거 다 대입을 해보란 얘기야. 아, 참. 이거 다 넣어봐야 되네. 그러면은 2분의 1 x제곱. 아, 여기 y에다가도 넣어야 되네. 아, 이거 좀 그렇다. 그러면 1번 x에다가 마이너스 1, y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 y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어보자. 저기 성립하는지. 그럼 여기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이잖아. 1. 그럼 2분의 1 곱하 1이니까 2분의 1이네. 아, 이거 성립 안 하네. 그러니까 1번은 그래프 위에 점이 아니야. 2번. 2번은 이제 2,1 지나, 그럼 x에다가 2, y에다 1을 집어넣는 거야. 요거, x에다가 2, y에다가 1, 요거 2하고 1.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해 봐. 그러면은 이건 2분의 1이고, 2의 제곱이지. 그럼 4네, 4. 야, 그러면 2가 나와야 되잖아, 2. 그럼 틀렸네. 아, 2번도 아니다. 3번. 마이너스 2랑 2. 그러면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고 y에다 2 집어넣는 것 같아. 보자. 그러면은 여긴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지. 4. 나오네 2. 아, 3번이 답이 3번이네. 4번, 5번도 해보자. 4번, 5번. 보니까 x가 3, y가 2분의 3. x가 3 넣고 y에다 2분의 3을 집어넣어. 자,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3의 제곱이지. 굳이 9. 그럼 2분의 9가 나와야 되네. 4번도 아니다. 그다음에 5번. 5번.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그 x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9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굳이 9. 그러니까 2분의 9가 나와야 되네. 아, 틀렸지. 답이 3번이다, 3번. 하나, 이거 그래프 이제 하나하나 다 집어넣어야 돼. 다 대입을 해봐야 돼, 전부 다. 다음 18번. 이차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거, 야, 이거 그래프 기억나냐? 요거지, 요거. 아래로 볼록이면서 원점 지나는 거. 원점을 꼭지점으로 한다, 맞지? 요거 y는, 이거 문제 자체가 중요해. y는 x제곱.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2번, y축에 대해 대칭. 요거, 그치? 요 y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같잖아. 왼쪽에 있는 그래프랑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같다고. 같지? 그래서 y축 대칭이다. 맞고, 3번, x가 0보다 클때 x 증가하면은 y 감소한다. x가 0보다 크다. x가 0보다 큰 부분은 그래프 요쪽이야. 오른쪽. 오른쪽. 그럼 요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x가 증가하면은 y도 증가라고. 그래서 3번 틀렸어. 아, 이거 그 중요하다.
중요해. 그 다음에 4번. 원점 이외의 점들은 모두 x축보다 아래쪽, 이거 전부 다 x축 위에 있지? 요게 x축이잖아. 전부 x축 위에 있잖아, 그래프가. 그래서 4번을 틀려서. 그 답이 3번, 4번이네. 그 다음 5번.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 x축에 대해 대칭. 요게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면은,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x축 대칭이 맞아. 요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답이 3번, 4번. 중요 문제다, 18번. 다음 19번. 19번.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에 설명 옳잖아. 이거는 y는 x제곱을 x축 대칭된 그래프잖아. 그러니까 그래프 보면 이렇게 돼. 이런 모양이지, 이런 모양. 이런 모양.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지. 그래프가 위로 볼록 나왔다. 1번 맞아. 그 다음에 x축에 대해 대칭. 그럼 요 그래프는 요 그래프. 요 그래프는 어디에 대칭이냐? 이거 대칭이잖아, 이거. 요 그래프는 y축에 대칭이야, y축에. y축으로 좌우가 같잖아. 그래서 2번 틀렸어. 그 다음에 제 3, 4분면 지난다. 맞지? 3, 4분면. 여기가 제 3, 4분면. 여기가 제 4, 4분면이잖아. 그래서 3번도 맞다. 4번. x가 11대 함수 값하고 x가 마이너스 11대 함수 값이 같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x가 10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 10이 있잖아, 10? 10. 그러니까 이제 저기 뭐냐면은, 이렇게 해야겠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럼 x가 10일 때 보자. 그럼 x가 10이면은 x에다 10을 대입해봐. 그 y는 마이너스 100이네.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0을 넣어봐. 그래도 y도 마이너스 100이 돼버리지. 네. 그러니까 x가 10일 때랑 x가 마이너스 10일 때랑 함수값이 같아. 같지? 이거 x를 제곱해야지 마이너스 붙이니까. 그래서 4번도 맞아.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중요하다, 5번. 이 5번을 이해를 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데, 5번. x가 0보다 클때 x가 증가하면은 y는 감소한다. x가 0보다 크다. x가 0보다 큰 그래프를 봐야 돼. 여기지, 여기. x 0보다 큰, 오른쪽에 있는 거. 원점을 기준으로. 여기라고. x 0보다 크다고. 그럼 이 그래프는 내려오고 있잖아,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서 내려가. 이건 뭐야? 이건 x가 증가하면은 y 감소야. y 감소. 그러면 이제, 이건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또그 그래프를 분석해 보면은 점이 두개 있다고 이제 야 x 증가 y 증가 뭐 이런 거는 점두 개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x 증가한다. 그러면 그래프는 x 증가니까 오른쪽 가는 거 오른쪽. 내려오고 있지. 요 점에서 요 점을 가려면은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내려오는. 그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x가 증가한다는 얘기고 내려왔다는 얘기는 y가 감소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5번 또 맞다. 굉장히 중요한 요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틀린 거는 옳지 않은 거. 2번. 그다음 20번. 아, 20번은 껌이네.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와 점 4, k를 지날 때 k값. 이거 k, 이거 대입이네, 대입. 요 점을 지난 다음에,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럼 x에다가 4 넣고, y에다 k를 넣고. k는 뭐가 되냐, 그럼 k는. k는 4의 제곱은 16이잖아. 앞에 마이너스, 그 k는 마이너스 16이네. 아, 되게 쉬운 문제다. 열심히 많이 하자.